본 프로그램은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녹음하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하늘팟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말씀감별사 장금입니다. 성경 속 가장 놀라운 기적 세 번째 시간입니다.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은 사람, 이 두 가지 기적을 들어보셨죠? 이 두 기적 모두 어마어마해서 마지막 레모님이 준비한 기적도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. 성경 속 가장 놀라운 기적 마지막 편입니다. 함께 들어보시죠. 때는 기원전 605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. 침공에 성공한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렸고 그 후 왕족과 귀족 중에서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였고 지식이 구비한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갑니다. 그 포로들 중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인 하나냐, 미사엘, 아사랴 이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죠. 첫 번째 기적.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데려온 포로들에게 온갖 징계한 음식들을 내리게 됩니다. 잘 먹고 잘 커라 이거였죠.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왕이 내린 음식들을 거부하죠. 음식을 전해준 황관장은 난 나의 왕이 두렵다. 그가 너희를 위해 내렸는데 너희가 안 먹고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가 죽는다고 말합니다.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은 청하오니 우리를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먹게 하여 시험하소서. 그 후 우리가 초췌해진다면 당신의 뜻대로 하겠다고 말하죠. 그리고 정말 열흘 동안 시험을 한 결과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전보다 얼굴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살이 윤택해지며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나아 보였다고 하죠. 두 번째 기적.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인지 금으로 된 어마무시한 큰 신상을 제작하게 됩니다. 신상 제작이 완료된 후엔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신상을 향해 절을 하라고 지시합니다. 누구든지 절을 안 하면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는다고 협박까지 하죠. 이 말을 듣고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기를 거절합니다. 이유는 다들 아실 거라 믿습니다. 십계명 중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마라. 왕은 분노하여 이 세 친구를 데려오라고 하죠. 그리고 말합니다. 너희가 정녕 내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했냐? 만약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거다. 과연 그때도 너희들의 신이 구해줄 수 있겠냐고 조롱과 협박을 하죠. 이 말을 들은 세 친구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죠. 만약 그런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줄 거다. 그러니 우리가 절을 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세기를 박습니다. 이에 화가 난 왕은 풀물을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하라고 명하죠. 그렇게 세 친구는 결박된 채 풀무불에 떨어지게 됩니다. 그 후 이 광경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라면서 옆에 있는 신하에게 묻습니다. 방금 우리가 3명을 던진 것이 아니었냐? 근데 왜 저기엔 4명이 있느냐? 게다가 한 명은 마치 신의 아들 같아 보인다. 이렇게 얘기하죠. 그 후 왕은 황급히 풀무불에 달려가 외칩니다.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라 메사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. 이 말을 들은 세 친구는 불 가운데에서 나오게 됩니다.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죠. 심지어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않았습니다. 다른 사람들은 옆에 서 있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에 타 죽었는데도 말이죠. 이 모습을 본 왕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세 친구를 높이게 됩니다. 마지막 기적. 시간이 흐르고 다리오라는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. 이 왕은 다니엘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. 다니엘의 능력을 보고 다니엘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 싶어 했으니까요. 그러던 중 질투심에 눈이 먼 신하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 흠을 찾으려고 했지만 역시 아무런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. 이에 신하들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.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는 아이디어였죠. 그건 바로 30일간 왕 외에 신이나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법을 만드는 거였습니다. 온갖 건물 술수를 써서 왕을 설득시키고 법을 결국 만들었죠. 하지만 우리의 다니엘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며 기도를 드렸습니다. 이걸 본 신하들은 왕에게 이를 고합니다. 왕은 이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어떻게든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결국
결국 신하들의 반발을 이기지 못해 다니엘을 사저굴에 던질 수밖에 없게 되었죠. 다니엘을 사저굴에 던지는 그 순간 왕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.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께서 널 구원하시리라라고요. 이에 돌로 굴을 막아버리고 왕은 그대로 방으로 돌아가 잠도 자지 않으며 밤새 금식하면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. 아침이 밝아오고 왕은 급히 사자굴로 뛰어갔습니다. 그리고 굴 앞에서 슬픈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.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,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로부터 널 구원해주셨니? 소리치며 대답이 돌아오기만 기다렸죠. 그리고 안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사자들이 날 다치게 할 수 없었습니다. 이로써 저의 무죄함과 또 왕께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. 라고요. 왕은 심히 기뻐서 얼른 다니엘을 굴에서 꺼내오라고 명하죠. 그리고 밖으로 나온 다니엘을 보니 정말 상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. 과연 사자들이 순한 사자들이었을까요? 그 답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. 왕은 이어 또 바로 명을 내립니다.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똑같이 사자굴에 던져버렸죠. 이번에는 사자굴이 닫히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의 뼈를 부셔뜨렸다고 합니다. 그 뒷일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. 그 후에 이 일을 전국에 널리 퍼뜨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라며 하나님을 높이게 되죠. 네, 여러분들, 이렇게 다니엘의 기적편이 끝났습니다. 이보다 더 큰 기적들이 있었지만 그건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굶어도 죽지 않으며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살아남고 사자와 함께 갇혀도 온전할 수 있었던 기적들을 베푸셨을까? 왜 그랬을까요? 다니엘이 아름다워서? 믿음이 좋아서? 물론 맞을 겁니다.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쁘지 않다는 게 거짓말이겠죠. 그런데요,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기적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. 다니엘을 통해서 당시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고 싶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. 네, 이렇게 제가 준비한 다니엘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댓글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께 무한한 사랑을 드립니다.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,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저의 은퇴를 막기 위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텔러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 부분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또 저의 달라진 모습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환호를 보내주시더라고요. 사실 이게 저의 본 모습이었습니다. 그동안 연기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. 앞으로도 저의 본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하늘팟의 상큼이 레몬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기적을 직접 체험한 다니엘과 새 친구의 이야기 아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. 먹지 않아도 괜찮고 또 불구덩이에 던져져도 아무렇지도 않고 사자와 함께 있어도 죽지 않았다니 이것도 정말 대단한 기적 같습니다. 세 가지의 기적을 모두 설명드렸는데요. 자,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성경 속 가장 놀라운 기적은 무엇인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번에 더욱더 재밌는 바이블 리뷰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